무슨 날씨가 이렇게 터분하니 꼭 쉰 막걸리 마냥 이래. 감기 오는 것 같아. 공기가 터분해서 그래. 아 언니, 아 물 한 잔이 왜 이렇게 더디어? 소음 넘어간다.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 냉수 괜찮수? 속이 후덥지근해. 옷이 너무 두껍다니까. 아이고 시원하다. 하루 종일 나장로했어요. 누구야? 얘 친구 누구냐? 김자, 눈대꾼이. 거길 또 굳이 가재잖아. 대접 잘 받고 잘 놀러 왔지. 잘 오셨어. 아이고, 아이고 올라가 눕자. 어머님, 저 저녁에 돈가스 할까요? 마음대로 하렴. 난 별 생각 없으니까. 왜요, 어머니? 과식하셨다. 어머, 그럼 저 소화제 좀 올려다 드릴까? 그럴까? 예, 저 물 올려다 드릴게요. 얘가 왜 이래? 얘 지은아, 아, 지은아 왜 이래? 왜 이래? 어? 저, 정훈이 좀. 아니 왜 이래? 아, 들어가 좀 누워야겠어. 안 됐을까? 응? 너 임신했니? 아니요. 아 왜 뺐을까 와 그럼? 뭐가로 하는 게 있다고 저래 쟨 또. 아이고, 쟤 또 혈압 내려가는구만 언니. 아 왜 얼른 정훈이 불러. 알았어요. 어찌 몸이 그렇게 부실해? 부실하자놈. 이 살림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안 아프? 혈압이니까 그렇지. 저혈압이 더 위험해 이거사. 뭐 알고 살아 너? 쟨 유산 잔뜩 받아놓고 왜 아파? 넌 참 치사한 애다. 네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니? 며느리 아픈데 왜 나한테 화는 내요? 나온 동네 북인가? 너, 예. 너 나랑 저녁 하자. 엄마, 엄마? 아, 가만둬. 눈 좀 어떡했어. 엄마. 아, 토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끝이 날려나 보다. 주무시는 게 맞아? 응. 도대체 누나들은 왜 이렇게 속들을 썩이니 번갈아 가면서. 아유 정말 큰 누난 이해하면서도 미워. 충격이 크셨던 거야. 결혼시키면서도 혈압은 안 떨어지셨었는데 엄마도 이제 늙으셨다는 걸 우리 다 같이 알아야 해. 그게 보통 일이야? 시집 보낸 딸이 친정 와서 자기 남편한테 잘못한다고 바락바락 악쓰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쓸쓸하시겠냐고. 조용히 해. 엄마 주무셔. 작은 누나도 도왔어 뭐. 무슨 병에 안 걸려서 그런 유치한 병에 걸려서 괜히 철진형은 형대로 골탕 먹이고 엄만 엄마대로 몸담아서 철진형한테 신경 있는 대로 쓰게 만들어서 큰 누나 벌집을 쓰시냐고. 웃어봐. 수고하시구나. 아, 저 때문에 깨셨어요? 아빠 아직 안 들어오셨니? 응, 엄마 곧장 들어오신다더니 사장님이 임원들 저녁 내신대나 봐. 전화 왔었어. 엄마 좀 나아졌어? 아까보다는 니들 나와서 각자 볼일 보고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. 아유 신경 쓰인다. 엄마 괜찮아. 알았어. 너 먼저 나가. 뭐 왜? 말 들어. 엄마 내 말 제대로 들을 수 있어? 나 노력해볼게 엄마.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안 받고도 어떻게 되도록 열심히 죽을 힘 다해 해볼게. 응? 혈압 좀 올라가는 거 같소? 그래 조금.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결혼이라는 걸 해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도록 정말 죽을 힘 다해 해볼게. 조금 더 올라가는 거 같지 않아? 그런 거 같다.
엄마한테 약속할게. 나 그냥 나무에서 말라 비틀어진 건포도는 안 되도록 할게요. 어때요라?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. 엄마 좋아하거든. 그래서 엄마 아픈 거 싫거든. 엄마가 토굴로 들어가게 하느니 내가 지렁이 밭에 들어가는 게 나아. 지렁이가? 아, 왜 붙어 앉아 기운 빼. 혼자 쉬게 두지 않고서. 일어나 이거 좀 먹자. 응? 자, 아, 일어나. 성은아 고맙다. 응? 뭘? 아니에요. 엄마, 근데 꼭 철진이라야 하오? 소망이지만 네가 정캐가 내키지 않는다면 그야 엄마가. 우리 해줬어 엄마. 걔 중매로 결혼한대. 아이고 또 내려간다. 어, 엄마 엄마. 정서방! 뭐? 너 손 좀 내밀어봐. 뭐 하려고? 내밀어 보란 말이야. 누나 말 안 들어? 에이. 일어나봐. 왜 그래? 일어나 보라니까. 아! 왜 이래 누나! 정서방 너도 병이다? 뭐? 너도 병이다. 너 왜 소리 질러? 무슨 일이냐? 아, 임종환이 다 아는 병. 사장이 내놓은 회식에 와이프 혈압 떨어져 집에 들어간다 그래.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얼마든지 집에 올 이유요. 천둥 무서워하는 와이프 혼자 둘 수 없어 출근 못하는 남편도 있답디다. 그래도 직장에선 아무 문제 안 되고. 여긴 대한민국이다. 팔불출 소리 들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. 자기 남편이 그러는 건 팔불출 아니고 어찌 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러는 건 팔불출이고. 나이가 들면 살도 좀 투덕투덕 붓고 그래야 실팍한 맛도 나고 덕도 있어 보이고 그러지. 바싹 말라갖고는 꼭 시애미 유난해서 살 못 찌는 거 모양. 먹는 거 다 어디로 가고.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렇지 뭐. 유산분 맨 제일 후하게 해놓고 왜 아퍼놓은 애 험담해요? 또 유산이야? 눈치 보여 있겠나. 쟤 쓰러뜨린 게 꼭 우리 같아서. 좀 내려가 봐 어떤지. 그럴까? 아이고. 에이.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용도 과로로 쓰러졌어. 어서오세요. 야야 엄마 좀 어떠시냐? 완전히 깔아지셨어요. 이모는 안 보이냐? 아이고 내가 지금 이모 보이게 생겼어요. 에이, 그렇게 급한데 왜 이제 들어오니? 아이고 여보 늦어서 미안해. 아이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많이 나아졌어요. 아이고 나 참. 당신은 딴 건 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게 나빠요. 어? 겉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얼렁얼렁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그럴 줄 모르는 거. 좀 미련한 듯. 어? 아둔한 듯. 사람이 둔하면 좋지 않소? 뭘 일일이 하나하나 다 움켜쥐고 신경 쓰고. 어? 그러니까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몸이 당해요. 혈압이 안 떨어지냐고. 내가 너무 날뛰었었나 봐. 아이고, 아니 당신 날뛰기라도 하다가 쓰러졌으면 내 말을 안 깼어. 관둬요. 지은이한테 터지고 정훈이 황당하게 나오고 신경 있는 대로 건드세요. 그렇지 뭐. 아 내가 당신 몰라. 왜 그래? 좀 대충대충 살아요. 이제 그만. 그게 왜 안 되냐고. 아 시끄러워라. 미안해요. 저 지은이 너 오라고 그럴까? 뭐하게요. 저 그럼 와서 지은 말 봐해. 지가 어떻게 만들어놨나. 나쁜 놈. 왔다가 갔어요 낮에. 그래 와서 뭐래요? 아휴 참 다정도 병이네. 사람 기운 없어 죽겠는데. 정서봐 네 아버지 좀 어디로 좀 쳐줘.